오늘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고양시가 조금 더 챙기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본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통계나 지표, 수치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민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합니다.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필요합니다.